취득 시기로 들어갑니다. 86페이지. 취득 시기. 그래서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취득하는 시기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취득 시기를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취득일. 이렇게. 그래서 취득이 뭐예요? 취득이. 소유권 취득. 시기가 뭐다? 첫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을 취득의 시기라 그래요. 지금 스마트폰 하다 보니까 놓쳐버렸잖아요. 그죠? 애들도 스마트폰에 중독됐고, 전철 타면은 어른도 중독됐고, 저도 중독됐고, 전 국민의 85%가 중독자예요. 이 2시간 이상 하면은 중독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전문가가 나와서 막 전파를 받아. 전파를 받으면서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기억력도 없어지고 건강상 안 좋대요. 그래서 핸드폰 할 때도 딱 하면 이게 떨어져서 하래요. 바짝 붙었다면 전파가 막 와서 안 좋은 건데 습관이 되니까 안 할 순 없죠. 그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스마트폰 안 해요. 연락망만 이렇게 해요. 우리 그 친구 아들이 뭐다? 서울대학교 법대 1등으로 합격. 연수원 최연소 1등으로 합격, 1등으로 졸업. 근데 그에 한번 이제 친구랑 같이 봤는데 스마트폰을 안 하더라고. 그냥 연락처, 급한 일 이렇게 이런 것만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애들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아들은 종일 핸드폰만 해.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갖고 가. 참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죠. 그죠? 바뀌어서 다 거의 전 국민이. 그리고 애 딱 태어나면 벌써 선물이 뭐다? 스마트폰이야. 그래서 유모차에서 스마트폰 하잖아. 애 키우기 좋잖아. 애들 식당 가도 스마트폰 딱 주면 대화가 없어. 스마트폰에 부모도 스마트폰, 애들도 스마트폰. 예,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자, 첫날. 왜 첫날이 결정돼야 될까요?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니까 60일 결정하려고. 첫날이 결정돼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이날. 이날 뭐가 성립된다고요?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 앞에서 총론.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된다? 취득할 때 성립한다. 취득일을 얘기하는 거요. 이날 성립하잖아요. 취득일 날.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 취득일이 결정되면 이날에 뭐를 갖고? 취득 뭐다? 가액이 결정됩니다. 취득 가격이 결정돼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결정되는 거요. 날짜가 결정되면 이날에 뭐다? 취득 가격, 가액이 결정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소유권 취득도 아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아까 네 가지 배웠죠? 네 가지가 있잖아. 유상, 무상, 뭐다? 최초, 원시, 간주. 그럼 취득의 종류에 따라 취득일이 각각 다르겠죠?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만 정리하면 된다? 유상만. 유상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유상만 정리하자. 그래서 왼쪽 86페이지에 보면 1번 유상이란 단어가 나왔죠? 유상, 승계취득이다. 그럼 유상, 승계취득할 때 취득일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번
오른쪽에 보면 2번 나와 있죠? 양괄호 2번. 넘기면 양괄호 3번. 그래서 유상 승계 취득은 취득일을 몇 가지로 구분한다? 1번, 2번, 3번. 못 찾으면 나중에 찾아요. 다 원칙이에요. 자, 그럼 거래는 돈 주고 샀을 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까요? 첫 번째는 계약금을 주죠? 계약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줍니까? 중도금 지급일. 그 다음 세 번째는 잔금을 주네요? 잔금 지급일. 그 다음 등기 접수하죠? 등기 접수일을 지방세법에서는 등기 등록일. 이렇게 해서 거래가 종료가 되네요. 이런 거는 사회에서 뭐다?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소유권 취득은 이날도 아니고 이날도 아니고 잔금 기준입니다. 잔금. 원칙. 잔금이 끝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내 거. 그러니까 등기일하면 안 돼요. 등기 등록일은 예외다. 예외. 그래서 잔금 지급일 기준이다. 그다 잔금이 끝나면 내 것이 된다. 취득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개인 지도나 마찬가지에 지금 슬슬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공부하기 편해요. 그리고 여기는 격주잖아요. 그죠? 격주니까 5일 동안 공부하는 것을 주말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있네요.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나름대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껴버린다. 10년 다녀도 자격증 못 타요. 항상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급한 일 빼고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책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한 번에 붙는다. 자, 그럼 1번은 뭐다? 객관적. 객관적인 취득이란 단어가 나오고 2번은 뭐다? 일반적. 일반적인 취득이란 단어가 나오고 3번은 뭐다? 연부. 연부 취득이란 단어가 나와요. 유상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86페이지 먼저 하자고요. 1번. 자, 1번은 잔금 지급일인데 뭐다? 사실상.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자, 사실상이 붙었네요. 사실상. 이거를 객관적이라 그래요. 뭔 뜻이다? 지금 86페이지 하고 있어요. 객관적이란 단어가 나왔죠?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뭔 뜻이에요? 잔금 지급일을 실질 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딱 봤을 때 잔금 지급일을 속일 수가 없다.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라 그래요.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다섯 개 나왔네요. 다섯 개 나왔죠? 약자로 국수 공판장. 동그라미 친 거, 국외공판법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다섯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은 절대 계약상을 안 써요. 사실상만 쓴다. 그래서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여기 무슨 구청이에요? 여기가. 서구청인가요? 그럼 갑돌이가 서구청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죠? 서구청을 통해서. 객관적이다. 속일 수가 없네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등으로부터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외국으로부터 수입. 수입이잖아. 그럼 수입하면 수입 면장이 있어. 그럼 수입 면장을 통해서 뭐다?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세관이죠. 세관을 통해서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공영매. 공매는 세금을 체납하면 공매당하죠? 빚을 못 갚으면 경매당하죠? 그럼 이 부동산을 취득한 거야. 공매로 취득하면 사후에서 뭐라 그래요? 경락대금 완납일. 경락대금 완납일. 속일 수가 없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법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경락대금 완납일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판결문. 자, 기초는 판결문은 다 믿어주는 게 아니라 과로.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뭐가 밑줄 그어요. 확정된 판결문.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면 뭐다? 판결문 안에는 날짜도 있고 가격도 있겠죠? 그래서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확정된 판결문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날짜를 객관적이다. 사실상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법인장부. 이 장이 법인장부예요. 법인장부는 거래가액을 장부에 기록하죠.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것도 속일 수가 없다. 예가 뭐가 있을까요?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죠.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분양대금 완납일. 분양대금 완납일. 속일 수가 없죠. 법인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대금 완납일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래서 국수공판장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무조건 뭐만 쓴다고요? 사실상. 원칙이에요. 절대로 계약상을 쓰면 한다. 이유는 객관적이다. 즉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거래임으로 절대로 계약상을 안 쓴다. 사실상. 5번까지 했네요. 자, 그 다음 오른쪽 2번. 자, 이번에는 원칙이 뭐다? 계약상. 계약서를 인정해요. 이번에는 사실상이 아니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일반적인 취득이다. 그래서 다섯 개를 뺀 나머지 5개를 뺀 나머지는 절대 사실상을 안 쓴다. 계약상.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거래는 절대로 사실상을 안 쓴다.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 1번 나와 있네요. 오른쪽에 객관적 취득 이외 5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뭘로 간다? 밑줄 긋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계약상.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가장 잘하는 거. 가장 잘하는 거 이렇게 나와요. 가끔가다 세법에서도. 자, 개인 간의 거래는 61년에 신고 납부하죠? 뭐 들고 지자체로 가요? 계약서 들고. 계약서 들고 시장, 저 시군구로 가잖아요. 그럼 계약서 들고 딱 가서 공무원에게 계약서를 내밀면 공무원은 취득일을 언제로 확정해?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일일이 사실관계를 따질 수가 없어요. 개인 간의 거래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봤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죠? 사봤어요? 안 사봤어요? 계약서 들고 딱 내밀면 바로 취득일이 확정되는 거예요. 개인 간의 거래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요. 그래도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사실관계를 일일이 못 따져 행정편의상 계약서를 인정해 줍니다. 계약상. 1번만 알면 돼요. 왼쪽 그림 봐요. 왼쪽 그림이 이제 정리 나왔네. 왼쪽 그림 1번. 누구랑 누구랑 거래했다. 개인 대 개인. 화살표. 무조건 벌을 인정한다. 계약상.
그다음 2번은 뭐다? 법인 개인. 법인이 끼었죠?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무조건 뭐다? 사실상. 자, 그림 3번. 국가 개인. 국가가 끼었네? 무조건 뭐만 쓴다? 사실상만 쓴다. 그림 보고 이해해야 돼요. 그림 보셨어요? 그리고 같이 할 때는 좀 같이 해요. 혼자 따로 보지 말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계약서가 오늘 며칠이에요? 11월 28일이 계약서의 잔금. 옆에 보지 말고 왜 옆에를 신경 써요 지금? 아, 가르쳐주지 말아요. 공부할 때는 냉정하게 해야 돼요. 막 가르쳐주고 막 이러고 본인이나 잘하면 돼. 단 쉬는 시간에는 가르쳐줘야죠. 공부할 때는 냉정하게 혼자 공부해야 돼. 혼자. 그래서 쉬는 시간에 따뜻한 마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계약상이 이렇게야. 개인 간의 거래야. 개인 간의 거래. 근데 실질은 창구에 가서 11월 27일 실지 줬어. 실지. 그럼 개인 간의 거래면 취득일은 언제다? 무조건 11월 28일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날 하루 일찍 줬죠? 인정을 안 해요. 이날이라고요. 만약에 국수공판장으로부터 취득하면 무조건 며칠이다 취득일은 27일이 되고. 됐어요? 원칙이에요.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자, 넘어가면 그림 나와 있네요. 그림 나와 있다. 유상이잖아요. 자, 기준이 뭐다? 잔금 지급일. 잔금일이 잔금 지급일이에요. 잔금 지급일이잖아. 그래서 거기 밑에 국수공판장. 언제나 객관적인 거는 뭐만 쓴다? 사실상. 나머지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언제나 뭐만 쓴다? 계약상. 단 예외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쓴다? 등기등록일. 뭐라고 나왔어요? 잔금 지급 전에 선등기. 등기를 먼저 하면 항상 등기등록일로 따져요. 등기가 빠르면 항상 등기등록일이에요. 그래야 돈이 빨리 들어오죠. 자, 이제 무슨 취득이다? 연부 취득입니다. 3번은. 연부. 그다음 밑에 연부라 나왔죠? 그럼 이거 연부가 뭐예요? 연이잖아. 할부가 아니라 연부. 연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거를 연부라 그래요. 그럼 몇 년 이상 계약서를 쓰면 연부라 그런다? 2년 이상 계약서를 쓰면 연부라 그래요. 그래서 3번 밑에 까만 거 나왔잖아요. 밑에. 그래서 2년 이상의 밑줄 긋고. 계약서를 2년 이상 쓰면 세법에서는 연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원칙, 사실상 반드시 연부가 들어가야 돼요. 연부금 지급일이다. 이렇게 절대로 계약상을 쓰면 안 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두꺼운 글씨. 자, 그럼 칠판 한번 볼까요?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계약서를 5년 썼네. 5년. 5년 썼어요, 계약서를. 거래가액이 100억짜리. 100억짜리를 5년 썼어. 그럼 2년 이상에 들어가니까 연부거래죠? 그럼 연부가 뭐라 그랬어요? 연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를 연부라 그래요. 그럼 5번 나누잖아요, 이렇게. 5번.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5번. 한 번에 이제 100억씩. 아, 100억이니까 얼마씩 주는 거예요? 20억. 이렇게. 20억. 연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5번 주는 거예요. 그럼 취득일은 언제예요? 취득일은 줄 때마다 독립된 취득으로 봅니다. 이렇게. 취득세를 5번 내는 거예요. 근데 20억 줄 때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취득일이 된다. 그럼 이런 경우는 취득세를 몇번 내야 돼요? 5번. 5번. 이런 법이 없다면 5년 기다려야 돼요. 5년 기다려야 잔금이 끝나죠? 그럼 5년 기다리면 세금 뜯겨.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하잖아. 그래서 연불한 법을 만들어서 취득세를 미리미리 걷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 5년 기다리면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해요. 그래서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세를 낸다. 절대로 계약상을 안 쓴다. 왜 사실상만 쓸까요? 쓰는 이유. 이러한 거래는 개인 간에는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개인 간에는 벌써 한 달, 두달 안에 다 끝나요. 그래서 주로 누구로부터 취득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서구청으로부터 갑돌이가 10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2년 이상 계약서를 쓰는 거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니까 20억 줄 때마다 사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만 쓴다고요? 사실상만 쓴다고요.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요. 개인 간에는 없다.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니까 사실상만 쓴다. 자, 이렇게 해서 요상. 세 가지로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단, 1번보다 등기가 먼저 되죠? 선등기. 등기가 먼저 됐다. 2번보다 등기가 먼저 됐다. 3번보다 등기가 먼저 됐을 때 취득일은 언제다? 항상 등기 등록일이다.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네요. 선등기. 등기가 빠를 때는 1번, 2번과 비교해서 빠른 날, 2번과 비교해서 빠른 날, 3번과 비교해서 빠른 날. 아, 등기가 빠르면 등기등 오른쪽 나왔네. 4번. 꼭대기. 오른쪽 4번 나와 있죠? 꼭대기. 사실상 잔금 지급일. 원칙. 계약상 원칙. 사실상 연금 지급일. 근데 뭐가 들어가서 전에. 선등기. 전에 등기를 마치면 취득일은 언제다? 등기 등록일. 빠른 날로 간다고. 자, 그다음부터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무상. 그다음부터는 읽어보면 돼. 무상. 무상은 뭐다? 증여. 무상은 아까 증여. 증여는 취득일이 언제다? 증여는 계약일에 밑줄 그어요. 계약서를 쓰는 순간 계약일. 읽어보면 되는 거야. 계약일. 거기 첫 번째 계약일. 자, 그다음 3번. 밑으로 내려와요. 원시취득. 자, 원시취득 봤어요? 1번. 1번만 알면 돼. 밑에. 건축 또는 개수했다. 자가건축입니다. 취득일은 언제다? 두꺼운 글씨.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미리 입주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사실상 사용일, 결국 종빠른 날이다. 두꺼운 글씨. 자가 건축했으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미리 입주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되죠? 그래서 법조문은 뭐다? 둘중 빠른 날이다.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씩이니까. 까만 글씨만. 자, 넘어가죠.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4번 간접취득. 제일 밑에 간접취득 나왔잖아요. 4번 봤어요? 자, 간접취득. 1번은 필요 없고, 2번 보라고요. 지목 변경. 아까 배웠죠? 지목 변경. 가액 증가하면 취득세 내야죠?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역시 뭐다?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중 빠른 날입니다. 중 빠른 날 딱딱 끊어지잖아요. 원칙은 사실상 변경된 날. 불분명할 때는 공부로 가. 그래서 법조문을 어떻게 만들었다? 중 빠른 날로 만들었다. 그럼 뭐만 정리하면 끝난다? 유상만. 유상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연부를 잘 봐야 되고, 연부.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연나면 어떤 년이 기억나?
2년. 세법은 연이 수십 가지가 나와요. 연부는 연하면 여기서는 어떤 년이야? 2년. 2년이잖아, 2년. 그리고 2년은 다시 구체적으로 어떤 년이야? 사연. 사연이 많은 년을 얘기해요. 연하면 어떤 년? 2년. 2년은 다시 어떤 년? 사연이 많은 년. 기역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성인이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무실 가서 일러 선생이 2년 전연 안 되나? 전연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말이 넘어가면 부풀려서 넘어가잖아요. 그죠? 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원래 대전은 대답을 안 해요. 내가 알아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다 이해해.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쳐다보면 봐. 뭘 생각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점심 먹고 딱 동네를 도는데 정치인이 유세 나온 거예요. 그때 국무총리가 누구였냐면 이름이 기억 안 난다. 차관 잘려서 국무총리가 예? 누가요? 나 지금 충청도 얘기하는데 왜 경상도가 나와 지금? 그래서 그 정치인이 유세 국회의원 유세가 나왔는데요. 딱 뭐 시장 바닥에 모였잖아요. 그분이 충청도 출신이에요, 국무총리. 이름은 몰라요. 아, 그런 거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국무총리 있었잖아요. 이항구. 어?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여러분, 저랑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어? 장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 찍지 말고, 대답은 예해놓고, 다른 사람 찍지 말고, 이번에는 한번 밀어주세요. 확실하게 밀어주세요. 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해놓고 다른 글을 찍는구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해가 그래서 까르르 웃더라고요. 뒤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거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뭐가 결정됐어요? 취득 일이 결정되면 세금 계산 시작해야죠. 뭐를 갖고? 취득 가액을 갖고 세금 계산해야죠. 날짜가 결정되면 이제 가격이 결정됐을 거 아니야, 이날의 가격. 그럼 이제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뭐다? 세율. 세부담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 산출세. 이렇게 취득세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가 결정이 돼야 된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뭐예요?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을 얘기하네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92쪽. 과세표준. 과세표준 나와 있죠? 그럼 취득세에서 과세표준은 뭐를 얘기할까요? 취득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가격으로 결정하니까 세 글자로 뭐라고 배웠어요? 종가세. 종량세 하면 틀려요. 취득 가격으로 결정하니까 세 글자로 뭐다? 종가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하죠. 그죠? 자, 그럼 이해도. 뭐만 기억하면 돼? 유상만. 유상만.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유상만 결정하면 된다고 항상 시험은 유상유주로 나온다. 그럼 이해도 몇 번? 1번, 2번, 3번 세 가지로. 단 여기는 다 원칙이야. 근데 여기는 1번이 원칙, 2번이 예외, 그리고 3번은 특별규정. 특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책에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자, 7판 한번 봐요. 그럼 취득가액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들고 스스로 어떻게 한다? 신고한다.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뭐를 신고하는 거예요? 취득 당시 가액을. 그래서 1번은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한다. 그 뜻이에요. 신고가액. 그럼 연부로 취득하면 무슨 금액을 신고해야 될까요? 20억. 연부 금액을 신고하는 거예요.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 옆에 뭐라고 나왔어요?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무슨 금액을 신고해야 돼요? 연부 금액. 기초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예외.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 뭐다?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이 공시가격이에요. 신고하라. 신고하라. 그 대신 공시가격 밑으로 신고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부는 최저가액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신고하라. 그 대신 공시가격 밑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적게 신고해. 적게 신고하면 과세표준을 뭘로 결정한다? 시가표준액. 시가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금액, 공시가격. 시세의 7, 80%예요. 적게 신고하면 신고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해는 뭐다?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 이렇게. 개인 간의 거래는 어떻게 한다? 신고하면 뭐랑 비교한다? 공시가격과 비교해서 무슨 금액으로 하겠다?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크게 신고하면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고 적게 신고하면 뭐다?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요.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예요. 2번. 제일 밑에 나왔잖아. 취득자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뭐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시가격. 그래서 오른쪽 박스. 1번.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다. 뭔 뜻이다? 표시가 없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상속 증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상속 증여 받으면 사실상 취득이죠? 그럼 상속 증여는 거래 금액이 제로잖아요. 제로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속 증여는 거래가액이 없어요. 공짜니까. 그러면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2번입니다. 박스에 신고가액이 시가표보다 크다, 적은 경우다. 적은 경우는 뭘로 하겠다? 시가표준액으로. 큰 경우는 신고가액으로 하고. 지금 하려고요. 하려고. 이거는 무슨 거래다? 개인 간의 거래다. 항상 둘 중 비교해서 무슨 금액으로 과세 표준을 결정한다? 큰 금액. 그래서 이제 특례가 나옵니다. 이제 특례는 어떤 가액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이 취득가액을 사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거래가액. 취득가액을 사회에서는 거래가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가 붙었어요? 사실상 객관적이잖아요. 그럼 이해는 뭐다? 위에 시가표준액과 상관이 없다. 이해는 객관적이니까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만 씁니다.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있다? 6개. 그래서 6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별 딱 붙여야 돼. 묶어서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나와 있죠? 그럼 위에 봐요. 위에 바로 위에 보면 이 여섯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두꺼운 글씨가 뭐다?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쓴다. 언제나 시가표준액 상관없이요. 제가 두꺼운 글씨 읽었잖아요.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이고 언제나. 여섯 개 몇 개예요? 국, 수, 공. 앞에랑 똑같잖아. 장. 그 다음 6번은 뭐다? 검증. 아주 중요한 단어네. 검증. 여섯 개. 그럼 1번.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면 취득가액을 속일 수가 없죠? 속일 수가 없잖아요. 언제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쓰고. 2번. 공경매. 우리가 공경매로 취득하면 취득가액을 뭐라 그래요? 경락대금. 경락대금.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경락대금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 3번. 똑같잖아요. 3번 그거. 수입도 똑같고. 자, 4번 판결문. 이 판결문은 어떤 판결문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확정된 판결문은 속일 수가 없잖아. 판결문에 찍혀있는 금액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에. 자, 5번 법인장부 나왔네.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93페이지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93페이지 하고 있다고요, 제가. 9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저 적어줄게요. 왜냐하면 처음은 잘 못 찾을 수 있어요. 지금 93페이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선생이 강의할 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선생이 좀 불안해져요. 불안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피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걸 오해, 못 필 수도 있지. 나 이쪽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쪽을 보고 계속 피라 그러면 승질내요, 또. 그러니까 이 강의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못 피는 분이 있을 때는 저는 항상 저쪽 보고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사람을 면전에 두고 얘기하면 싫어하더라고요. 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넘겨요. 빨리 94쪽 거기는 넘기라고요. 넘겨야지 본인 방법대로 좋은 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넘겨요. 자, 그래서 법인장부 나와 있죠? 이게 뭔 뜻이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죠? 그럼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분양가격. 사후에서 분양가격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인장부. 그럼 다섯 개는 똑같아요. 날짜도 사실상이고 가격도 사실상이다. 자, 그 다음 6번. 여러분들이 겪어봤잖아요. 6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서 뭐뭐다 검증. 검증받은 거래도 객관적이다. 사실상 거래가 이걸 믿어줘요. 자, 개인 간에 부동산을 거래하죠? 그리고 설명할 때는 여기를 봐줘야 돼요. 선생 생각해서. 이 대전의 특징은 선생 따로 놀고 학생 따로 놀아. 내가 알아요. 이해가 되면서도 좀 걱정돼서 그래요. 도마다 다 특징이 있어. 대전의 특징은 선생 혼자 설명하고 그 다음 수강생 80%는 고개 숙여. 찾아. 그러나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든 간에. 검증. 이거 사회에서 겪어봤잖아요.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개인 간에 부동산을 거래하죠?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뭐다? 계약서를 들고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습니다. 검증받는다는 뜻은 뭐다? 이렇게 거래했다고 확인받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들이 뭐를 줍니까? 신고, 필증을 줘요. 그럼 이게 검증받았다는 얘기는 뭐다? 거래가액을 믿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검증은, 여기 검증 없잖아. 검증 없죠? 여기서 믿어주는 거는 다섯 개예요. 검증은 뭐를 검증받는 거야? 거래가액을 검증받는 거예요. 날짜는 검증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검증받았을 때 취득일은 언제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잘 비교해야 돼요. 여기서 믿어주는 거는 다섯 개다.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절대로 사실상을 안 쓰고 계약상이다. 계약상 다섯 개만 사실상. 그럼 여기는 여섯 개가 사실상이다.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둘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밑에 딱별 붙여요. 박스 별. 검증 딱별 붙여야 돼요.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는 날짜는 검증 안 받는 거예요. 무조건 계약상. 개인 간의 거래니까. 그러나 과세 표준은 믿어주죠?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는 사실상 거래가액, 취득가액, 그래서 검증, 날짜를 물어볼 때와 가격을 물어볼 때는 지문이 다르다. 왜 여기는 계약상이에요? 개인 간의 거래니까 계약서로 인정해줘요. 이쪽은 거래가액을 검증 받았죠? 받았으니까 가격을 믿어준다. 자, 넘어가죠? 그럼 끝났네? 자, 그림 딱 나왔잖아요. 그림. 원칙은 신고가액. 그림 보면서 이해하죠.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신고하고, 예외는 시가표준액. 신고를 안 하거나, 신고가액이 없을 때나, 3번이 중요하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부등호 클 때요, 적을 때요. 이게 클 때야 신고가액이 적을 때지. 입 벌린 쪽이 큰 쪽이요. 신고가액이 적을 때. 그럼 시가표준액으로 가고. 그 다음 믿어주는 거 6개. 국수, 공판장, 검증. 그래서 기초는 6번까지만 하는 거예요. 검증. 그래서 검증은 언제나 뭐만 쓴다고요?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서 지금 뭐 배웠어요? 뭐 배웠냐고요? 과세 표준 결정 방법. 원인이 뭐일 때? 유상. 이렇게. 뭐 배웠냐고요? 저기 이제 체크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 진도 나가려면. 계속 보고 있어요. 그죠? 기다렸다가 가야 돼. 다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설명해버렸잖아요. 제가 지금 금방, 그죠? 자, 그럼 밑에 그림 봐요. 밑에 그림. Yes, No, Yes, No가 있잖아요. 자, Yes, 뭐다? 객관적이다. Yes면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No면. No면 일로 가잖아. 이게 여섯 가지가 아니면 둘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가잖아요. 그죠? No다. 그러면 신고가액이 크다. 신고가액이 크죠? 신고가액이 크다. 예스면 뭘로 간다? 신고가액. 노면 신고가액이 적다는 거죠?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둘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 이 그림이 이해되면 아직도 뇌구조가 활발한 거예요. 이 그림이 이해 안 되면 분발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만 보세요. 그림이 어떤 분은 헷갈린다고 그래. 헷갈리면 절대 보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헷갈리는 거를 계속 봐봐야 더 헷갈려요. 자, 그래서 뭐 배웠다고요?
취득시기, 유상, 하나, 둘, 셋. 과세표준 결정하는 방법, 하나, 둘, 셋. 딱 여기는 여섯 개는 언제나 사실상 여섯 개를 뺀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거 딱 결정됐죠?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네. 자, 95쪽 6번. 95쪽 6번. 간주 취득 등. 6번이네. 자, 신축하면 원시죠? 재축도 원시죠? 원시 취득이잖아요. 건물을. 여기를 봐야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설명을 할 때는 좀 봐주세요. 설명할 때는 봐줘야 돼요. 원시 취득이죠? 건물을 신축. 그 다음 건물이 있었는데 천재지변 돼서 멸실을 돼서 다시 짓는 거예요, 맨 땅 위에. 그러면은 이게 원시 취득이잖아. 그럼 증가한 가액. 그 다음 뭐가 있다? 소요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신재축은 뭐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소요된 비용, 즉 건축비.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잖아요. 맨 땅 위에 새롭게 짓는 거나 맨 땅 위에 다시 짓는 거죠? 그래서 신재축은 거기 제외라고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 개수나 중축 이런 거. 중축 등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늘리는 거죠? 이거는 건물이 있잖아. 이거는 건물이 없는 거고. 그럼 이때는 뭐를 쓴다?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고요. 이렇게 딱 정리돼야 돼. 이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수선하거나 시설물을 늘리고 면적 등을 늘리는 거. 그래서 그 얘기예요, 지금. 95쪽이. 1번 뭐다? 쭉 보면 증가한 거예요. 그러나 과로 조심해야 돼요. 신재축은 제외. 뭐에서 제외한다? 증가한 가액에서. 그럼 신재축은 뭘로 간다고요? 소요된 비용.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넘어가면 거기 박스 나왔네, 중간에. 박스 나왔죠? 박스 중간에 신재축은 무조건 소요된 비용. 그 다음 증축, 개축 등은 간주취득으로서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재축은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뭐다?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하나가 지목변경이에요. 별표시 딱 하고 지목변경. 지목변경. 개인이 하면 증가한 가액이에요. 개인이 하면 증가한 가액. 그러나 지목변경을 법인도 할 수 있죠? 법인이 하면 소요된 비용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목변경은 개인, 법인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개인은 증가한 가액, 법인은 증가한 가액과 관계없이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설명했잖아요. 전을 대로 지목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1억짜리가 5억이 됐네. 그럼 증가한 가액이 나오죠? 얼마가 나오나요? 4억. 그래서 개인은 4억이 과세표준. 증가한 거예요. 1억짜리가 5억으로 변경됐잖아요. 지목변경. 그 다음 지목변경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 투입되죠? 소요된 비용이 5천만 원 들어갔다. 5천만 원. 그럼 법인은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개인은 증가한 거예요.
그러나 법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증가한가액과 관계없이 소요된 비용을 장부로 입증하죠. 장부로 증명할 때는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다.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개인은 땅값이 5배로 뛰었죠. 투기 목적으로 봅니다. 세금이 많이 걷어. 그러나 법인은 공급 목적으로 봐. 공급 목적으로 봐서 세금이 싸. 그래서 법인은 장부로 증명할 때는 무조건 소요된 비용이에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자. 그래서 2번 지목 변경. 1번 증가한가액.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가한가액. 기초는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다음 예외 나왔네. 2번 예외 판결문 필요 없고 법인 장부에 밑줄 긋고 법인이 지목 변경했다는 거요. 그럼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면은 뭐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 비용. 그 비용을 뭐라 그런다? 소요된 비용. 왜 개인은 증가한가액을 과표로 해요? 투기 목적으로 봐서 세금이 비싸요. 법인은 왜 세금이 싸요? 공급 목적으로 보므로. 그래서 법인은 장부로 입증하면 절대 증가한가액 못 써요. 그 비용, 소요된 비용이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뭐를 배웠다? 뭐를 배웠어요? 취득 시기와 과세표준 결정 방법 배웠네요. 그럼 결론은 뭐다? 결론은 뭐만 정리하면 된다? 유상. 유상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유상.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것은 무조건 사실상. 다섯 가지가 아닌 건 무조건 계약상. 연불은 무조건 사실상.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 그 다음 여기도 유상. 언제나 여섯 개. 여섯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사실상. 그래서 여섯 개가 아닌 거는 항상 둘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간다. 그럼 나머지는 한 줄씩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쭉 이렇게 해주면 돼. 항상 유상, 유상만 정리하자. 복잡하잖아. 딱 원리가 뭐다? 다섯 개는 사실상. 나머지는 계약상. 여기는 여섯 개는 사실상. 나머지는 둘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간다. 그래서 중개사 공부할 때는 자만하면 100% 불합격이에요. 자만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60점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공부하는 분들은 한 번에 딱 붙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주말에 시간이 났을 때는 그 일주일 동안 배운 거를 어느 정도 뭐다? 한두 번씩은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치고 10분 후에 출발합니다. 잠시 쉬었다 해요.